허니 그리고 김옥빈 씨가 저 멀리 뉴질랜드에서 달콤한 데이트를 즐기고 왔다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를 잠시 뒤로 하고 뉴질랜드에 겨울로 떠난 두 사람의 풍선빛 데이트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곳은 뉴질랜드의 한 스타디움인데요. 촬영에 앞서 진지한 모습으로 리허설의 한창인 허니 그리고 김옥빈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허니 씨 아니세요? 예, 예, 허니입니다. 뉴질랜드고요. 네. 예, 드라마 촬영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렉스라는 그 가수인데 그 안에서 이제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저기 왔는데 가수로 나오기 때문에 좀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감정을 내는 게 그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어느 멋진 날에 뒤를 이을 MBC 새 수목 드라마 오버 더 레인보우에서 인기 가수 렉스 역할을 맡아 가수에서 연기자로 첫 걸음을 내딛게 된 허니 씨. 촬영을 앞두고 감독님의 지도를 받으며 꼼꼼하게 리허설을 하는 모습인데요.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자 아까의 그 환한 웃음은 어디로 가고 김옥빈 씨에게 세차게 따기를 마는 허니 씨. 김옥빈 씨, 너무 세게 때려서 미안했던 걸까요? 이번엔 뜨거운 키스를 퍼붓습니다. 제가 더 적극적인 여자이기 때문에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카메라 밖에서는 부끄럽다고 했지만 김옥빈 씨, 극중 적극적인 캐릭터에 완전히 몰입. 환희 씨에게 저돌적인 키스로 실감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웃음이 나서 NG. 다음날 장소를 옮겨 두 사람의 촬영은 계속됐는데요. 멋지게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환희 씨와 김옥빈 씨. 오늘 촬영에서는 현지 외국 엑스트라까지 동원됐습니다. 극중 인기 가수 렉스의 뮤직비디오 촬영 보이지? 장면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스텝 근처까지 갔다가 바로 이분이 드라마 속 뮤직비디오 감독님이라고 하십니다. 감독님의 설명까지 완벽하게 듣고 출발 준비를 끝낸 환희 씨. 멋지게 오토바이 시동까지 걸었는데요. 바로 엔진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못 걸어요. 왜냐면 이게 딱 키면 이게 돌아가거든요. 돌아간다 이렇게. 이번에 시동 거는데 성공한 허니 씨. 김옥빈 씨를 뒤에 태우고 멋지게 도로 위를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운전 스타일이 꽤 터프하죠? 가끔 이렇게 여자분들 뒤에 태우시고? 아니요, 절대로 안 태우죠. 다가가기가 좀 어려운 듯 하면서도 딱 가까이 있으면 되게 자상하시고 그러니까. 같은 날 오후 한 박물관 앞인데요. 오토바이를 타면서 많이 친해진 걸까요? 마주보고 선 두 사람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납니다. 미안해, 미안해. 진짜? 나 침 뱉었어. 얼굴에 어떻게 침을 뱉냐고. 미안해, 미안해. 너무 웃겨가지고. 섹션 어디 갔어? 그동안의 키스신 많이 불렀는지 계속 엔진을 내는 두 사람 앞에 보다 못한 선배 연기자 이형철 씨가 민망함을 무릅쓰고 연기 지도에 나서보는데요. 허니 씨에게 진지하게 키스신 연기 노하우를 전해줍니다. 입술 말 뜯기시는데 저기요. 자, 다시 한 번. 이형철 씨의 연기 지도가 많은 도움이 된 걸까요? 이번엔 한 번의 NG도 없이 완벽하게 키스신에 성공. 그 순간 스태프들의 환호성이 터지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을 만난 곳은 멀리 아래로 푸른 강물이 까마득히 내려다보이는 번지점프대. 무서워. 네. 무슨 장면 만날 촬영? 아, 이거 번지 점프 뛰는 장면이요? 같이 뛰어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요? 응. 꼭 같이 한번 뛰고 싶어요. 안고. 드라마 촬영 위해서 추웠더라도 멋있게 뛰겠습니다. 파이팅. 섹션 팀과 멋진 점프를 약속한 허니 씨. 많은 촬영 스태프들의 관심 속에 남자답게 점프대 위에 올라섰는데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마치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듯 점프를 하는 환희 씨. 단 한 번에 멋지게 성공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반면 김옥빈 씨는 막상 점프대 위에 올라서자 잔뜩 겁을 먹은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연기를 위해서라면 두려울 것이 없는 김옥빈 씨.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선 멋진 포즈로 뛰어내렸습니다. 김옥빈 씨는 다 뛰어내리고서야 다시 겁이 났는지 뒤늦게 소개를 드리더라고요. 어떡해, 막 울었어. 진짜 놀이기구 타는 거는 진짜 재밌었는데. 드라마를 위한 두 사람의 고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엔 헬리콥터까지 타야 했는데요. 겁니다. 예, 거기 가서 렉스가 목을 풀고 노래를 좀 보여주는 그런 신이에요. 고향의 봄이라는 곡을 제가 세 가지 버전으로 노래를 불러요.
드디어 헬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눈 덮인 상 정상에서 듣는 환희 씨의 노래의 솜씨라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헬기를 타고 내려다본 뉴질랜드 풋산의 절경,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무더운 여름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설경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촬영을 위해 산 정상에 자리를 잡고 착륙을 한 환희 씨와 김옥빈 씨. 살던 고향은 이런 트로트? 피는 산골 목숨 없고. 자, 이번엔 댄스 버전. 노래와 함께 깜찍한 율동까지 선보이는 환희 씨. 신단내 울긋 불긋 마지막은 역시 환희 씨의 부드러운 매력을 물씬 느낄 수 있는 발라드 버전.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김옥빈 씨도 환희 씨의 노래에 그만 푹 빠져버렸는데요. 춤과 흐름을, 음악을 사랑하는 청춘 남녀들의 색다른 로맨스가 펼쳐질 새 미니 시리즈 오버 더 레인보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환희가 아닌 그냥 환희. 그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